밤에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이나 외부 간판의 밝은 빛 때문에 숙면에 방해를 받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걸 일컬어 빛 공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빛 공해가 최근 환경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코 매거진에서는 허정님 환경공학 박사와 함께 빛 공해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나친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인간은 물론이고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빛 공해는 말 그대로 그 지나친 인공 불빛으로 인한 공해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 불빛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인데요. 네.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서 생체계의 교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빛 공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2만 9,661건에 이를 정도인데요. 2017년에 빛 공해를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수면 장애 가 3,865건, 농작물 피해가 1,621건, 그리고 생활 불편이 1,034건, 예. 눈부심이 443건이었습니다. 네. 이런 민원을 고려해 볼 때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지난 2013년에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에 떨어진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조명은 우리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과해서 지금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빛 공해가 참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의 관측 유성 수어미 MPP가 야간에 지구를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세계의 빛 공해 정도를 측정했는데요. 예. 그 결과 전 세계 80% 이상이 빛 공해에 시달리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특히 한국의 경우 빛 공해 면적 비율이 89.4%로 이탈리아인 90.3%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아,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이라고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런 인공 조명들 대체 얼마나 밝길래 공해라고까지 부르는 건가요? 네,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칸델라라를 사용하는데요. 1칸델라는 일반적으로 촛불 하나를 켠 밝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용 모니터의 밝기는 400칸델라를 넘어가고 가정용 대형 LED TV는 그보다 10배나 밝은 4000칸델라 정도입니다. 예. 촛불로 환산하면 곡물방에는 촛불 400개, 거실에는 4000개의 촛불을 켠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집 밖에 5개 광고판의 초대형 화면에서는 8000칸델라가 넘는 빛을 비춰줍니다. 예. 예,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최소 1만 5천에서 최대 11만 2500칸델라 의 빛을 쏘아냅니다. 최근에 빛 공해의 주범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예. 스마트폰 잠들 때까지 놓지를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도 만만하게 볼 수준이 아닌데 예. 그런 거 보면 스마트폰의 화면이 가장 어둡게 조정해도 80칸델라, 최대 밝기는 500칸델라를 넘습니다. 예. 그래서 촛불의 숫자로 따지면 우리는 하룻밤에 엄청난 숫자의 촛불을 켜고 사는 셈인 것이죠. 그러네요. 스마트폰 화면 가장 어둡게 조정해도 80칸델라, 그러면 촛불 80개 켠 수준인 건데 엄청난 수준이네요. 그럼 이런 빛 공해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사람의 경우 낮과 밤 각각에 맞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 노출 주기가 불규칙해져서 잠을 깊이 잘 수 없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생체 리듬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약 50% 감소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인공 조명이 과도하게 노출되면 여성의 유방암과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빛 공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의 여성에 비해서 73%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야간 조명이 강한 지역의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에도 악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야간 빛공해에 의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거나 늦춰져 피해를 본 작물은 벼, 보리, 밀, 그리고 시금치, 콩, 들깨 등으로 특히 빛공해 노출 시 벼는 수확량이 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철새들의 이동에도 방해가 되는데요. 철새들은 달빛이나 별빛을 보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층 건물의 불빛에 이끌리다가 부딪혀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밤에 고층 건물의 불에 끄면 창문에 부딪혀서 죽는 새의 숫자를 최고 83%까지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또한 부화한 새끼, 바다, 거북이, 해변에 그 어떤 조명 어떤 밝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육지로 기어가다가 죽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또 호숫가에 밤새도록 가로등을 켜놓으면 물속의 동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지 못해서 녹조류가 급증하고 수질을 악화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빛공해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국제밤하늘보호협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어두운 하늘공원 이런 걸 지정을 해서 밤하늘을 보호하고 나섰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이런 밤하늘 공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경북 영양의 반딧불이 공원이 여기 선정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은 밤하늘의 품질에 따라서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으로 나뉩니다. 골드는 환경 오염이 거의 없는 사막 지역, 실버는 양질의 밤하늘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곳이 주로 해당합니다. 네. 현재 전 세계 60여 곳이 밤하늘 보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양군도 보호 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빛을 철저히 통제했는데요. 주변에 빛공해를 일으키는 공장이나 상업시설을 절대 설치하지 않았고 가로등도 빛을 위로 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2014년에 1년 동안 밤하늘의 밝기를 측정한 끝에 실버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는 1등성부터 6등성까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다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어둠을 지킨 덕에 이곳은 국내 최대 반딧불이 서식지 중 한 곳으로 자리 잡았고 방문객 수도 2014년에 4,800여 명에서 2017년에는 8,4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불만 꼈을 뿐인데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새로운 부가 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일상 속에서 이러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환경부에서 조사한 연도별 빛공해 민원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1,030건, 그리고 2012년에는 2,859건, 2015년에는 3,670건, 그리고 2017년에는 6,96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공해는 소음, 악취 등과 함께 사람들의 오감을 괴롭히는 생활 속 공해로 감각 공해라고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특히 저층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근 상가나 주차 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서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죠. 네. 사실 정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불빛이지만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생태계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정님 환경과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